충남도가 민선 7기 4년 차인 올해를 서해선 KTX 직결과 안면도 관광사업 재개 등 그동안의 숙원 사업들이 해결된 한 해로 평가했습니다. 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7기 마지막인 내년엔 서상공항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환항해권 도약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7일 2021년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정성과와 2022년 도정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양 지사는 첫 번째로 서해선 KTX 직결과 보령 해저터널 개통 등 교통 물류망 확충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서상공항은 예비타당성 선정과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으로 건설 실현을 가시화했고 가로림만 해양종원 설계비 확보와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등 여러 숙원사업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행복주택 꿈빛의 분양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표준 보육료 전액 지원 추진과 도립대 무상교육 결정 등도 성과로 제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기업 711개사를 유치해 15,00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과 서천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미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엔 서상공항 건설과 충남 혁신도시 완성, 구나모 역 간척과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탈석탄 지역대체 산업 발굴, 육사 논산 유치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민선 7기 충남의 고유 정책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의 안전 랜드마크가 될 충남 소방복합시설이 첫 삽을 뜨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은 202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일대 3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물 10개 동 규모로 건설되고 중심시설인 충청소방학교엔 드론과 같은 운전교육장 등이 구축되고 아시아 최초로 첨단 특수화재 훈련시설과 최신 헬기 경납고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성공적 유치를 위한 충남 유치 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추진단은 충남도와 의회, 교육청, 15개 시군 등 총 200명으로 구성했는데요. 앞으로 유치를 기원하는 각종 이벤트와 SNS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충청권 유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2021년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충남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민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선 충남 2030 문화비전, 충남문화상, 충남체육발전 등 8개 부문 18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미소입니다. 와, 드디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이 칠갑산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새해에는 이 산의 기운을 좀 받아야 돼요. 칠갑산에 오니까 뭔가 막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새해에는 좀 원하는 일 모두 다 잘 이루시라고 지금 데려오신 거 맞죠, 피디님? 아나운서님, 여기에는 그게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초상을 알려드릴게요. 즉! 시옷! 죄송? 뭐 저한테 미안한 일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맞추셨나요? 예부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 이것은 바로 장승입니다. 그러면 새해 소망 빌러 지금 빨리 칠갑산 장승공원으로 가시죠. 빨리 가요. 산을 돌아 금강으로 흘러가는 지천이 일곱 곳의 명당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칠갑산. 굽이굽이 수려한 산세만큼이나 장승에 대한 각종 전설과 유래가 많은 이곳은 청양군 대치면에 자리한 칠갑산 장승공원입니다. 표정이 너무 다양하다. 표정만 봐도 진짜 재밌네. 부끄라. 왜 뭐 보셨길래요? 이거 봐요. 얘네는 막 춤추는 것 같은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풍선. 그 막 오프닝 풍선. 와, 이거 그거네. 저긴 꽃이 담바밭. 아, 이거 12지성인가 보다. 오, 저는 말띠거든요. 어때요? 닮았나요? 호랑이가 별 같다. 엉. 오, 여기 보니까 AI, 구제역 퇴치, 코로나19 퇴치. 와, 이거는 빌어야겠다, 진짜.
올해는 진짜 코로나 물러가기를, AI 그리고 구제역까지 모두 다 물러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이곳엔 청양 장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장승과 세계 여러 나라의 장승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그 크기와 모양도 다 제각각이어서 방문객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피디님 이거 봐요. 엄청 크다. 와. 아니 지금 와 이거 진짜 하늘 닿겠는데요? 얼마나 큰 거야? 장승공원에 위엄 있게 서 있는 이 장승은 높이 10m, 무게가 15톤이나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승인데요.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이 장승은 충청도 장승 특유의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어 무섭기보다는 푸근한 인상입니다. 소원아 이루어져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런 칠갑산에 장승공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왜 이런 곳에 이런 장승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나요? 우리 청양군은 각 지역마다 산악지대라서 그 마을에서 장승 제를 올리는데 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찬군대 장승공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매년 4월 달에 장승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정말 다양한 장승들이 많은데 이 표정이 담긴 의미들이 따로 있나요? 장승이 다 각각 얼굴이 각색이잖아요. 네. 전부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토속신앙, 즉 자기 마을의 애군을 퇴치해주고 그 모든 질병을 퇴치해달라고 장승제를 정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승은 그때 당시 마을 어귀에다가 세워놨지만은 이 마을과 저 마을의 거리가 얼마다 이러한 이정표 역할을 한게 바로 장승입니다. 아니 장승들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장승들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아주 제대로 빌고 가야겠어요. 예, 그럼 새해 소망을 빌고 갈 이 주위에 네. 유명한 그 사찰이 있는데요. 다 모든 질병을 퇴치를 해주는 약사 여렙을 부처님이 계십니다. 어머 그래 아픈 게 다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거기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제가 50견이 온 것 같은데 빨리 가야겠어요. 칠갑산 장승공원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산책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칠갑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장곡사 가는 길입니다. 이 장곡사가 거의 한 1000년 넘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다. 장승공원에서 나지막한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 걸으면 이름 그대로 긴 골짜기 속에 숨어있는 절인 장곡사가 보이는데요. 신라시대에 창건했다는 이 절은 국보 2점, 보물 4점이 있는 보물 사찰이기도 하고요. 조선 태종이 왕실의 복을 구하는 자복사로 삼았던 작지만 큰 절입니다. 이 절은 대웅전이 두 개로 나뉜 독특한 구조인데요. 삼대웅전에 올라오니까 그냥 눈에 한눈에 들어오네요. 모든 별이. 저도 소원을 좀 빌어볼까요? 저거 손에 들고 있는 거 저거 뭐예요? 밥그릇인가? 뭐 밥을 먹고 좀 기운을 차려라 뭐 이런 건가? 사실 이 절엔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약사여래가 모셔져 있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족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맨날 머리 아프고 배 아프신 국장님 올해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피디님들 맨날 무거운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데 손목 안 아프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 올 한 해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원만 빌었을 뿐인데도 벌써 기운이 막 솟아나네요. 와 역시 새해에는 칠갑산의 정기를 받아야 됩니다. 기운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해에는 이 칠갑산에 오셔서 새해 정기를 양 팍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